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물어봤던 저의 학교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 뭐 이런 거를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정말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 그 사람이 그랬대 막 이러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신다 뭐 그런 학교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제 그 의견을 너무 반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 생각과 입학하고 난 후의 생각을 이제 비교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입학하기 전에 제일 많이 했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이 학교를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뭐 이 학교는 되게 성적 받기 쉽다. 그리고 가서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적은 잘 나올 거다. 그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MCP를 가면 내가 많이 노력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되게 쉽게 쉽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그거는 인생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학교가 쉽겠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7, 8년의 그 교육 과정을 6년으로 줄여놓은 건데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쉽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뭐 사실을 얘기를 드리면 뭐 저는 여기가 쉽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쉽지 않다는 점. 옆에 뭐 NU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특별히 NU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는 NU도 이제 6년 약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NU 약대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MCP가 되게 빡세다고 들었다. 일주일에 거의 시험이 두 개씩 있고 그런 시험 두 개씩 있는 주가 거의 매주다. 근데 그게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두 개가 있고 또 에세이도 하나가 있어서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시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은 중간고사 기간이 되고 그러면 또 계속 중간고사 시험 에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쉴 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근데 또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프로젝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쉴 틈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게 돼요. 저희 학교가 또 학기가 좀 다른 학교보다 짧은 편이라서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긴 교육 과정을 6년으로 줄였는데 그걸 또 짧은 학기로 줄이다 보니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된 느낌인 거죠. 빨리빨리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주에 되게 할 일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시험도 되게 많이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디서 MCP가 쉽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저희 학교가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쉬운 학교라고 소문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변명이 아니라 해명! 해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오시면 되게 할 일도 많으실 거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내가 약간 공부하는 기계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으시고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뭐 고생 끝엔 낙이 오겠죠. 언젠간. 네. 아무튼 다음 제가 생각했던 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이건 정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장점과 단점 둘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저도 일단 한국인이잖아요. 저도 이제 유학생이고 교포도 아니고 유학생인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전문직 을 목표로 하는 과에 들어와 있어도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내 신분 유지를 하지? 그런 걱정을 그냥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한국인이 많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위한 이런
좀 정보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인 학생 단체, 뭐 재미교포 단체 뭐 이런 거에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또는 재미교포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자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주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행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만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요. 한국인이 많은 학교를 다니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뭐 한국인이 정말 없는 그런 학교를 갔다면 제가 또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만을 위해서 그런 좋은 행사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은 좀 드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인이 많은 학교에 온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끼리끼리 약간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킹, 인맥 쌓기, 뭐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고 약간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덜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한국 친구들이랑 그 소통하는 거랑 미국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랑 확연히 느낌이 달라요. 유학생으로서 아무리 뭐 미국 생활에 적응을 했고 미국 문화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랑 미국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문화적 차이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약간 마음이 더 편해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 위안이 되는, 한국을 덜 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을 돌아가면 이제 그 친구들과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 제가 좀 미국 문화를 확 받아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나 그런 사고방식 같은 게 조금 더 미국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갓 왔거나 아니면 그런 미국 사고방식에 좀 적응되지 않은 친구들, 그런 적응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조금 대립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정말 각자만의 개인 사고방식이고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할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런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래서 뭐 저같이 이렇게 좀더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엄청 많고, 근데 모든 한국인들이 뭐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완전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을 하고 만났을 때 조금 대립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인이 학교에 많다면 좀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정말 소수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장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인이 있으면 좀 되게 위안이 되고 한국에 온 느낌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을 만나면 한국어로 얘기를 하겠죠. 한국어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던 영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영계국어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좀 영어도
잘안 되고 한국어도 좀잘안 되고 약간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인 친구를 사귀더라도 한국인 친구와 한국어를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절대 문제점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좀 마음가짐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책임감이 필요한 거라서 제가 막 한국인 친구들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한국어랑 영어랑 좀 섞어 쓰기는 하지만 무조건 100% 영어로만 말하는 거는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하다 보니 이렇게 연계국어가 되는 그런 마법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많은 학교를 가게 되면 그게 좀안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는 거. 이제 한국인 친구들하고 놀때 나는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쑥쑥 늘 것이고, 네, 한국어도 까먹지는 않겠죠. 네. 그러고 미국인 친구들하고 놀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도 늘리고. 그게 뭐 한국인 많은 학교에 다녀서 단점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건, 아, 뭐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리소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선배님들도 이제 많으시고 한국인 선배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저희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국 선배들한테는 이제 시험에 대한 아니면 교수에 대한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뭐이 교수님이 좋고 이 교수님은 되도록이면 피해 라든지 아니면 뭐그 교수님의 시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시고 그 교수님은 뭐 출석 체크를 하시고, 다녀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조언들, 그런 충고들,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그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학생들은 그런 정보가 있어도 되게 그런 끈끈한 그런 본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소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좀 화이팅 해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서로 많은 걸 좋은 걸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지금 1학년이지만 이제 2학년이 되면 1학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선배들한테 받은 그런 조언들이나 충고들을 밑에 제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려준 그 후배들은 또그 후배들한테 이러이러한 충고들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MCP로 오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많은 충고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CP. 캠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캠퍼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건물이 정말 딱두 개뿐이고 그 건물도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말 그냥 신호등 하나 건너면 있는 건물이거든요. 메인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 하나 건너면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딱두 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교 하면 좀 이렇게 잔디밭 이렇게 있고 막 건물에서 건물 가는데 막 20분 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솔직히 저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건물이 하나, 그러니까 두 개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신호등 건너는 건물에서는 수업을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수업들은 이한 건물에서 듣게 되는데 뭐 그게 좀 캠퍼스가 작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더 컸으면 하는 로망이 살짝 있죠?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좁고 비싼 땅인 보스턴에 건물을 더 지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두 건물에 만족하고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제가 잔디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뭐 하버드를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옆에 학교인 시몬스나 임마누엘을 가도 되니까요.
또 뭐가 있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스턴의 물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토픽입니다. 물론 보스턴이 도시이고 제가 살던 메릴랜드나 오하이오보다는 물가가 비쌀 거라는 거를 이제 오기 전에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도시잖아요. 그리고 도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이 비쌀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약사를 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그냥 정말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서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게 돈을 좀더벌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음식값도 비싸고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한번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되게 싸잖아요. 그 대중교통비가. 여기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한번탈 때마다 3,500원입니다. 제가 지금 환율을 잘 계산을 못 하겠는데, 달러로 했을 때 2.75불이에요. 2.75불을 내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3,500원 정도일 텐데, 그럼 왔다 갔다 하면 7,000원이에요. 7,000원이면 솔직히 한국에서 영화를 볼수 있잖아요? 아닌가? 아니면 뭐, 정말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든지, 적어도 빙수를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7,000원이면 왔다 갔다 대중교통비로 끝납니다. 그리고 뭐, 배달 음식. 여기는 이제 또 도시다 보니까 음식 배달이 돼요. 미국에 이제 배달 음식도 없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는 배달 음식도 있어요. 배달 음식이 있고 되는데, 이제 배달료를 받고, 그리고 그 음식들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싸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비비큐 치킨이 있는데 그 비비큐 치킨에서 이제 막한 20조각? 20조각짜리 치킨을 시키면 한 2만 4천원 정도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배달료가 한 7천원 정도예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데 3만 1천원을 드리는 거죠. 31,000원이면 한 마리 반을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죠? 네, 음식값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싸고 그냥 밖에 나가면 돈이고 그래서 좀 약간 집에 있게 되고 집순이가 되고 강제 집순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올렸던 집 계약하고 집 알아보고 하는 동영상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네, 보통 이제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중개인 수수료? 그런 거를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중개인 수수료가 있는데 그 중개인 수수료를 한달 렌트비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달 렌트비가 2,900불인데 그래서 2,900불이면 이제 한 340만 원? 330만 원 정도인데 그 330만 원을 중개인 수수료로 냅니다. 중개인 수수료로 내고 그리고 또어그 예치금으로도 내고 근데 뭐 이거는 물론 돌려 받는 돈이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물가가 엄청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뭐 스카이캐슬을 사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진짜 너무너무 비싸고, 근데 또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또 나가게 되고 돈은 없고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신다면 MCP가 아니라도 다른 학교라도 오신다면 좀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MCP에 대해서 좀 솔직한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점들을 이제 제가 답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답을 못 해드렸다면 이제 댓글에다가 뭐가 더 궁금해요?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언니 생각은 뭔가요? 누나 생각은 뭔가요? 너의 생각은 뭔가요? 뭐 이런 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신다면 인스타그램 DM을 주셔도 저는 답을 이제 시간이 되는 한 빨리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notification, 이제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